여기로 여기로 2시 반까지 와야 돼. 자, 여기 뭐 있네. 지금 차량에서 탐사를 하면서 이동 중에 여기서 지금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내렸습니다.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섬, 섬 쪽에는 땅굴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좀 이례적이네요. 2.2m대인데 전형적인 땅굴 폭이네요. 쇼킹한 일이네. 한 180m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깊으네요. 깊을 수밖에 없겠지, 아무래도. 지나가는 거라면. 이렇게? 그러면 저쪽으로 어디까지 네? 지금 뚫려있나 한번 가보시죠.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네. 네, 쭉 열려 있네요. 어허, 저기 바닷가 방향입니다. 지금 철책이고 바닷가 방향인데 지금 몇 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여기 나와요? 또 하나 나오네. 200m 정도. 180m 정도. 아, 두 개요? 세 개. 세 개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시내 쪽으로 또 잡히는지를 한번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 한 산홍절이까지밖에 안 가고 멈출 수도 있어요. 아, 넘어가지 않고. 그죠? 가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나와요? 오. 근데 아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좁은데? 50. 못 잡는 것 같더니만. 100. 왜? 90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낮아요? 좁아. 좁은가 봐. 그러면은 좁다. 또 나와? 좁아. 아, 2m도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면은 50. 90에서 100 정도 나와.
청양시 안에서 이동 중에 감지를 해냈는데요. 지금 내려서 탐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좁은 통로, 좁은 통로 세 개를 지금, 200이 넘어. 하나는 또 깊다고 하네요. 이 두 개는 깊이가 좀 낮았는데 한 100m 이내 깊이인데 저쪽은 한 200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또 있나 보네요. 이건 한 110m. 나이. 깊어. 굵은 거 두 개에 좁은 거 세 개. 다섯 개가 지나네. 굵은 거 두 개에 좁은 거. 여기다 새끼 쳤네. 새끼 쳤어. 새끼를 친. 요 산 농사 이렇게 갖다 놨나? 저 돌 밑에서는 안 나왔거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략이? 굵은 라인이 세 개가 오던 게 지금 두 개가 들어오고, 그건 200m가 넘어. 그렇게 하고, 좁은 거 세 개는 100m 정도 돼. 깊이가? 네. 그럼 깊이가? 2m 안 되는 거는 100m. 그러면 깊이가 그 정도. 넓은 거는, 아까 저쪽에서 오던 넓은 거는 200m가 넘어.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할 때, 네. 그래도 100m나 되는 상황에서 지상으로 어떻게 올라오느냐. 여기가 지금 산 꼭대기잖아요. 네, 산 꼭대기죠. 내려가다 보면은. 낮아지겠죠. 낮아지는데 3, 40m나 뭐 이런 거를 맹글겠죠. 그쪽으로 나오겠, 네, 그쪽으로 나온다? 밑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면. 공감이야. 예를 들어서 땅굴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 삐져나와서. 그렇죠. 경사로로. 이게 본 라인이고, 이게 출구 라인.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어차피 200m로 와도 어딘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다가 이렇게 이제 본 라인이고 출구 라인이 올라오는 거지. 올라가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겠지. 깊은 라인은, 깊은 라인은 어떻게 그 바다를 통과를 또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쪽으로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깊은 라인이 저쪽에서는 아예 감이 없어요. 기운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왜 깊은 라인을 뚫어놨을까? 깊은 라인이 그래도 오던 거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고, 출구는 저쪽에서부터 일정 거리가 사선이 돼야만 올라올 수 있는 거지. 200m로 가다가 갑자기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를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는 그 라인이, 네. 뭐랄까, 딸깍이 라인이 아니고 옆에 있는 라인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경도가 200m 짜리가 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옆으로 중간에도 이렇게 오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거지, 세 개가. 출구 세 개, 본 라인 두 개는 그대로 가고. 가면서 이제 이게 200m에서 30m, 20m로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옆으로 계속 대각을 주고 일정한 거리가 돼야만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100m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현상은 이제 딸깍이에서 나타나는 딸깍이는, 거지. 딸깍이는 겹칠 때의 딸깍이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로 지나가는데 이놈은 깊은 200m고 이놈은 100m다 그러면 여기에서 겹칠 때 딸깍이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지금 딸깍이가 필요가 없죠. 아, 저쪽, 바다 쪽. 바닷가에서 아까 세 개 라인이 한 2m 대 정도, 3m가 채 안 되는 2m 대의 라인이 세 개가 발견이 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북한의 개머리 진지 우측 부분이나 북한 쪽 방향에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굵은 라인 두 개에 좁은 라인 1m 대의 세 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m 대 중후반 되는 놈 두 개, 그 다음에 좁은 놈 1m 대 중반 정도 되는 게 이제 세 개가 이제 나오는데, 굵은 라인은 본 라인이 그대로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좁은 라인은 이제 거기서 쪼개져 나와서 출구 형태로 해서 세 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m라고 그러지만 저 3m로 내려가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20, 30m, 30, 40m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 표도 오차를 표고를 계산을 하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200m가 왜 끝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가다가 여기서 멈춰 놓고서 출구를 만드는 건지. 결국은 여기까지는 200m 라인이 왔다는 얘기죠. 210m, 20m 정도 나오는데 저쪽에서 본다고 하면 180m 정도 라인이. 그러니까는
뭐 어디로 출구를 가든 안 가든 일단 굵은 라인은 가 있는 거고, 그래서 출구 라인은 지금 현재 세 개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네요. 지금 대연평도에는 지금 땅굴이 들어와 있다. 네. 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네요. 연평도 전체적인 땅 섬의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3등분을 했을 때의 이 3등분 지점, 3분의 1 지점에 북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가정하면은 북쪽을 바라보고 3분의 1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흥국이네요. 이렇게 쪼갰을 경우 북쪽 사면을 전체를 쪼갰을 경우 3분의 1 지점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요 뒤로 가면은 바로 면사무소가 있는 그쪽 방면인데 그거 면사무소보다 조금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이란의 도움으로 구축한 땅굴 등에 의존해서 전력을 보존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이후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땅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땅굴 중 일부는 중장비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력해서 이스라엘군의 엄청난 포격을 버텨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15만 발에 이르는 로켓과 미사일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